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악어의 놀이터 2 라스트 콘서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즐겨주신 덕분에 이 악어의 놀이터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근 두 달 동안의 긴 여정이 있었죠? 네! 네! 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같이 환호하고 대화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콘서트 할 때도 이렇게 같이 환호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이크 매너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녕. 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악어의 놀이터 2는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네. 아유, 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신 덕분에 너무 뿌듯하게 제작에 임했습니다. 또 저희 제작진분들이 너무 열심히 제작에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따가 제작진분들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아, 일단 벌써부터 울컥하셔서 우신 분들도 계시고 예. 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다 싶으면 연말에 한번 연말 파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연말 파티. 일단은 악어의 놀이터 연말 파티는 방송방에서만 방송이 가능하고 그 얼굴 공개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는 또 방송방 외에는 방송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거 들어볼게. 메라님 약속했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기부로 또 열심히 써야 되겠죠. 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 기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부해주신 분들 정말 기부도 좋지만 세금 계산서를 제가 발행해드릴 수 있거든요. 현금 영수증이나. 그러니까 안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고요. 제가 만약에 신청을 오랫동안 안 하시면 그 미기입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예, 그 저희가 기부 코인에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적어 놨기 때문에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디코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진짜. 자, 스페셜 게스트 김계란님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사실 초반에 불러주기로 했는데 초반에 불렀습니다. 아, 진짜로 누구냐? 아니, 뭐 진짜로 해요, 아버님? 아니, 진짜 왜요? 노래 한 곡 하신다면서요? 노래 부르는 거였어? 노래!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세팅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세팅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제가 그러면 저 준비를 못 했어요. 아, 그러면 콩플님 그 세팅 부탁드릴게요. 그 계란이 혹시 스트레오믹스 다 그 틀 줄 아시나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노트북으로 지금 방송 이렇게 마크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니 마이크는 바꿨어요. 일단은 마이크는 바꿔서 무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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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무반주 하겠습니다. 한 분 더 그 아버님 그러면 이거 노래 어떻게 듣는다고요? 이거 V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그 V키 마이크한테 저한테 주시고 그 확성 여기 콘서트 전체장에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실 여기서 그냥 그거 설정 안 해도 마이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아 그럼 제 말 들리세요 여러분들? 네 들려요. 예, 그럼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와! 저작권 저한테 있어요! 괜찮아요! 계란 친구! 자, 더 키워주세요!
자, 안 걸리실 줄 알았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그만하고 싶네요. 올려주세요. 자, 다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일단 잠깐의 이벤트였습니다. 네, 우리 계란님께서 또 최근에 아프셨잖아요. 아, 계란님 한번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예, 최근에 아프셨었는데 또 마지막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 앞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다행히 그 팔걸이 하고 네 그 마우스 잡을 아이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가동 범위 나오고 전완근과 이두근의 고립만으로 지금 어깨를 쓰지 않고 마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몸 건강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이.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초반부터 통계표에 대한 공개를 좀 하고 노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계는 많은 통계를 낼 수 없어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물고기 낚시수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대망의 물고기 낚시수 네, 두채님께서 1등을 하셨고요. 2등은 아드님, 3등 양띵님이십니다. 자, 자 일단 두채님께서 82,145회 낚시를 하셨고 다드님께서 23,604회, 양띵님이 21,912회 하셨습니다. 자 번외로 타연님은 이제 14등 가짜 낚시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운영자분을 열심히 호출해 주셨는데요. 도움수 1등. 자 진상 1등. 자 1등 김성태, 2등 안스, 아 아니네요 2등 킹맥, 자 3등 쇼피, 자 김성태님께서 403번 내주셨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이아수인데요. 자 1등으로는 핑맨. 자 2등으로는 안스님. 3등으로는 트라이님이십니다. 다이아를 핑맨님께서 4,100개. 자 이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엑스레이. 자 번외로는 이제 사페님께서 5등을 하셨습니다. 2,691개. 자 그리고 에메랄드 수죠. 자 에메랄드 수. 오 이거 중요하다. 자 대망의 1등 꽃님님 그리고 2등 수피님 3등 핑맨님이십니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성태님. 성태님 그 에메랄드 캐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아니 그 김성태님이 4등이었습니다. 400개. 자 외우리 감자 예. 자 전투레벨 1등으로는 네 자 오늘 점검 전기준입니다. 자 오하님께서 1등 나는상님께서 2등 만신님께서 3등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생활레벨 최초로
백을 찍으신 트하님 광부 찍으셨고요. 농부님 농부는 울프, 어부는 깡시님, 순인 요리사, 김성태님 대장장이 이렇게 최초로 찍으셨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플레이 타임. 나와? 자 플레이 타임으로는 이거 그냥 오화지 오화님께서 746시간 용기하고 742시간 조경하고 720시간입니다 가라오네 진짜 그냥 악귀다 악귀야 어 야 이 정도면 악귀다 한 달에 만 개 이게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기미찾기 수행을 한 사람 당연히 명훈이죠. 예, 네, 명훈 씨 수많은 네, 기미찾기를 하셨습니다. 수많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PVP 네, 토너먼트 최다 우승은 실코타운께서 차지를 하셨습니다 이야 축하해요 진상타운 자 크랙당 길만인 계시나요? 네? 크랙당 길만인 계시나요? 예 어 여기 와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승하셨는데 여기 모든 분들 앞에서 1등 네 알다시피 네 붙여서 못 올라간다 정부에서 네 한 말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일단 결국 컴플지 못했네 열심히 해준 크랙다운 친구들한테 고맙고 그 선발대로 달리던 다른 길드 분들이 많이 양보하고 배려해줘서 1등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뭐야 콘서트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도 뭐 가볍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마다옴님 봄세이님 나와주세요 어 만원경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간단한 인사와 함께 원하실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아세인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마세이요 저는 봄세 아 저는 주니천이에서 힐러를 담당하고 있는 봄세이라고 합니다. 귀여워. 저는 서버 1위 크리크단에서 사이버 가쿠 소리를 맡고 있는 마다옴이라고 합니다. 크리크단. 준비돼서 봐. 준비됐지. 응. 저희가 준비한 곡은 내가 찾는 우쿨렐레와 젬베 곡으로 오프닝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준비됐나 봄? 뭐라고? 준비됐냐? 아, 아시 알겠다고. 어 준비됐다고. 오. 아 연주를 하시는 거야? 시작하네? 뭔가 좀 수가
귀엽다. 기분 좋았어요. 제가 한국 놀이돌로 가겠습니다. 파이리 파이리. 혹시 엠마리오가 드리는 게 테스트를 해도 될까요? 엠마리오 드리나요? 네. 아니요. 들리나요? 오! 네! 보이는 네가 있어 잊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래할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분명 이제 네 꿈속이야. 한 번 더 다시 들려주면 안 될까. 듣고 싶어 좀 더 맴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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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댄서 아니었어? 빠찌빠찌빠찌빠찌 아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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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가 될 수 있게! 와 데이식스 어? 키워줘요 인기 소리 확인했어? 최대인 빨리 키우죠 최대야 귀 기울여 그냥 올려주세요 제끼라 자 귀 기울여 귀 기울여 솔직히 말할 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나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 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All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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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아아아 거리 밑에 말해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남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야이야오 이야이야오 This is our page 이야이야오 이야이야오 our page 솔직히 말해 지금 여기까지 마냥 순탄하지 않았지 오늘이 오길 나도 못 빠져라 기다렸어 솔직히 나 봐도 니 몇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All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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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의 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개사를 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마, 인게임을 껐다 둘이 또 꽁트한다 또 시작됐다 아니 또 꽁트한다 마이크를 껐어? 너도 안 꺼져 아 들렸다 어 빨리 빨리 아 뭔데 뭐 하는 거야? 해볼까나? 좋았어, 마감! 감사합니다. 네, 네. 마담은 목소리 안 들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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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러줘야 돼! 안 들려요! 와 노래 좋다! 와 좋다! 와! 와! 와!
와, 명곡이네. 이렇게 계산하다. 아, 그렇네.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괜찮아. 네. 아,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리나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여드릴 곡은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푸른 단잔에 만취를 들고 여기로 나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가운데요, 가운데. 맞아요. 찍고 싶네. 네, 가운데, 가운데. 마지막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올라가야 돼요. 아, 귀여워. 자, 좋습니다. 마다오 님과 봄세이 님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한결 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결 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런데도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많고 좋은 추억이 많은데 되게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네. 네. 아쉬워요. 그래도 저희 악놀은 오늘 끝나지만 저희의 인연은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산나비 OST 끝났다는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가사가 좀 많이 깨. 산나비 아니고 산나비입니다. 아는 사람 없지? 모두 혹시 산나비? 나 산나비 안 했는데. 산나비. 너 나가라. 나가라 그래. 너 나가라. 진짜 이걸 나가. 슬퍼. 안 돼. 아 벌써 슬퍼. 벌써 슬퍼. 안아줘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을지 몰라 무대 위에 발을 맞출 때면 한 장을 또 남겨가고 커튼 콜은 내려와서 화토 불에 둘러앉고 먼지 쌓인 옛날 추억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 다음 작품의 봄은 올까 기다렸고 기다렸지 막이 내리면 그리울까 불안했고 섭섭했지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을 아마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나 봐 아직도 바람 불빛 앞에서 그때의 흔적을 찾고 다시 돌릴 수도 없는 대야
없지. 다음 작품의 봄은 올까 기다렸고 기다렸지. 막이 내리면 그리울까 후련했고 섭섭했지.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을. 다음 열차는 오고 있고 방명록은 열어뒀어. 잠궈놓았던 세상 속을 다시 어지럽힐 거야. 다음 작품의 봄은 올까 기다렸고 기다렸지. 막이 내리면 그리울까 후련했고 섭섭했지. 물어본다면 답은 뭘까. 불러봤고 또 불러봤지. 길은 언제나 나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걸.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역시 비워둔다는 것을. 와! 감사합니다. 와! 불러보려가지고 약간 아, 죄송한데 아니. 그래도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만 더 하고 갈 건데 이제 작년 여름에 나왔던 제 자작곡 나의 우주라는 곡을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조금 자작 불러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가시면 원곡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킹의 우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렀습니다. 우주. 대박. 와.
식초가 되줄 테니까 우리들만 거기 있을 테니까 이제 다시 너와 만나게 되면 그때도 난 하나뿐이 내 주니 나 하나로 충분한 맘이 다치지 않게 빠져드네요. 예. 와, 진짜 마지막 노래 특히나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한결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무대 위로. 예, 자리로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무대 위로 한 곡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곡 더 해주세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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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해도 되죠. 제발 제발 너무 좋아 좋아한다 너무 좋아 아 잠시만요 예이 이분 가수야 준비된 인재 야토 아 이분 가수 맞아 뭐해 이게 맞아 이거 준비했어 준비했어 미쳤다 네네네네 지평선 부를 것 같은데 어 지평선 진짜 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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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지 뭐지 거래 지평선 한결 한결 입에 주먹을 왜 넣었는데 한결 높은 산 깊은 곳 정막한 아 키잖아 조용히 비몽님이 제일 마지막이네 아이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들렸어. 대신에 좀 노래 괜찮아. 어? 안 들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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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작은 시간은 조금씩 떠져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기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 듯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에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터져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기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아, 스님 때문에 갑자기 웃겼어.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터져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닌 힘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어의 발사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일단은 진짜 이렇게 앵콜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순번들이 네. 많다 보니까 쭉쭉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버님께서 쌈뽕한 랩 두 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비버님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 비슷한 거 하고 있는 비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바로 앞순절에서 그냥 콘서트를 끝내버려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모식갱 좀 가라앉았는데 제가 다시 뛰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랩 한 소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렛츠 고! 강 때려 박아 퍽퍽한 넌 나도 필요 없이 영광차 걸어차 이 노래 흠이 찾는 새끼 나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네 끝없이 꼬라 박아 퍽퍽한 꼬라 박아 퍽퍽한 It's coming, it's coming, it's
너도 필요 없이 영동차 걸어차 이 노래 힘들어. 제 모든 힘을 쏟아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악놀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광질만 하다가 섭종을 당해서 이게 악놀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추억을 좀 보강하고자 어제 악놀에서 뭐 한 거 없지만 그래도 콘서트 잔잔한 거 한다길래 왔는데 여기서 그대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지막 조금 좀 텐션 업을 많이 했으니까 살짝 가라앉히는 분위기 하면서 저는 빠르게 깔끔하게 퇴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힘들 때만 홀로서 노래를 불러 성냥 다른 노래 살펴 할 수는 이 없다.
done 나는 3360 24 730 24-7 chung 90원 그만 세다 전사 100이 되니 oh 계량도 하고 동팽이 용이 만든 속시대면 없을러 나를 향해 너 좀 명을 와해 본 적은 없지만 때론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해 그냥 그 모든 기분이 들지 상관없어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비버님의 쌈뽕아 랩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이제 촛개비님의 노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촛개비님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 게스트 분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일단 촛개비님부터 이제 무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고수잖아. 자 개비님. 네네네. 개비님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촛개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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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되는데요. 너무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랩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오늘 두 개의 밴드곡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되는데요. 화이팅! 할 수 있어! 첫 번째 노래는 루시라는 그룹의 21세기의 야 루시 달려볼까요? 네. 루시가 뭐냐? 통통아? 루시? 나 미치겠네. 미연씨 아닌가? 또. 바로 이 노래 진짜 좋아. 렛츠 고! 기억할 수 있을까? 숨가쁜 너네 시대는 흘러 달리고 있는데 셔터를 누르면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내 맘속 카메라 사랑 낭만 슬픔과 눈물 모두 흘러가겠지만 한 장 사진에 담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이 멋진 우주 한복판에서 너를 만나 정말 기뻤다 눈을 감고 서비치며 21세기를 함께 느꼈다 우리 기억되길 없이 울었던 날과 가장 행복했던 어떤 오후 쏟아지던 빛처럼 짧은 노래가 끝나면 역사가 되어버릴 이 순간도 좋은 표정으로 사랑, 낭만, 슬픔과 눈물 모두 흘러가겠지만 2024년 6월 30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우주원복판에서 너를 만나 정말 기뻤다. 눈을 감고 소리치면 12세기 함께 느꼈다. 우리 기억되길.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우주와 햇살도 너를 만나 정말 기뻤다. 눈을 감고 소리치며 12세기 함께 느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우주 한복판에서 너를 만나 정말 기뻤다. 눈을 감고 소리치면 12세기 함께 느꼈다. 우리 기억되길.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멋있다. 잘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이제 또 이번 콘서트와 좀 잘 맞는 것 같은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뭐요? 두 번째 곡은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라는 노래. 웰컴 투 더 쇼 데이식스 아까 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불렀던 밴드야. 고마워요 스피드 웨건. 뭐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내 유튜브 유튜브라도 좀 봐. 네? 키자로 조용히 해.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f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Whoa. 쉽진 않았을 거야 후회 없게 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면 If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Whoa.
행복했다고 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초끼비님의 노래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너무 좋아 재밌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게스트 분은 제가 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수 분이신데요. 네. 컴퓨터로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대창 한번 다같이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외쳐주시면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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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누구예요? 노래가 한 노래서 나온다면 그녀가 내게 전할까요? 이 노래가 너에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You still have fire 떨려 Hey 가지고 나서 눈이 떠진 날 침대가 너무 넓다고 느껴진 날 밖에 하나가 리를 잃은 날 잠깐만 오늘 꿈에서 널 본 것 같아 난 한 번 더 보려고 눈을 감네 But I can't do a nothing 적적한 맘에 떠날 거라면 이 맘도 가져가 여러분 뛰어볼까요? Hey You still hav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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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악로를 다같이 소리질러 이미 떠나보낸 말 자네가 절하해도 너는 받질 않아 손을 뻗어봤자 One, two 에이 널 지워버리려고 해술의 힘을 빌려 Oh, but don't 같이 널 만나러 꿈속으로 Hey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그녀가 내게 전할까요 Hey 이 노래가 흘러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걸어와줘 넌 내게로 여전히 넌 예쁜 채로 내 곁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아직도 멈출 시간 그곳에 있어 내 노래가 들리면 지금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내 옆에서 나온다면
춤 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그녀 나에게 전할까요? Oh, oh, oh. 흘러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hey.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You still have fire.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It's still that fire.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It's still that fire. 궁금하죠, 과연. It's still that fire, fire, ay, oh.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와 이게 제가 와 이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알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니 제가 사실 아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 뒤에서 아 여기 대기실에서 계속 여러분들 채팅 치는 걸 보는데 다 제가 아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제가 오늘 누구요? 이게 뭐 조소 크루도 있고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저기 무레이블인가요? 무레이블부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 인터넷 진짜 인터넷 대스타들 앞에서 제가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초대해주신 악어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가수들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수들이 이렇게 설 무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주 초대를 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하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너무 긴장이 너무 됐던 게 두 번째 그 한결님인가요? 어? 오 한결님 진짜 노래를 와 진짜 어떻게 아 진짜 너무너무 노래 잘하셔서 제가 진짜 너무 긴장돼. 아 뒤에 물론 뒤에 뭐 비번님이나 초키비님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네네 아무튼 너무 긴장됐고 마세이는 이제 당구 네 마세이가 약간 일본어라서 제가 조금 조심하게 해봤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네 두 번째 곡 여기 너무너무 멋있는 분들 많은데 매력 씨도 계시더라고. 매력 씨랑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매력 씨도 계시고 뚜뚜뚜님 뚜뚜뚜님이랑 제가 또 그리고 뭐 민교님 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진짜 너무 잘 알고 있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뭐 다 알지만 뭐 성태님도 당연히 알고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두 번째 곡을 이제 불러드릴 건데 제가 잠시만요. 살짝 이제 이번에 부를 곡은 제가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요. 혹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이제 네 인터넷 방송인 분들 그리고 BJ 분들 뭐 저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되게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곡인데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절대 힘들지 않느라는 의미에서 만든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힘들어도 우리 사실 지금 뭐 가수나 저는 BJ나 뭐 인터넷 뭐 유튜버나 배우들이나 다 같은 저희 비슷한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곡을 가져왔고요. 이거 보고 계시는 사람들도 절대 힘들지 않으라는 의미에서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아름답게 핀 저 꽃이 아름답지 않다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어느 미소도 없다면 나를 찾아줄래
당장 하늘이 네 기분을 망쳐버린다면 하루 종일 어지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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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하루 지겨울지 모르지만 내일은 좀 다를지 몰라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길을 걷자 네 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말 이제 네가 있단 걸 잊지 말아줘 나 역시 너와 같단 걸 아픔이 없는 길은 없지 그럼에도 혼자가 아닌 걸 절대 잊지 마요 다시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 장돌 시즌 2 브레이블 모두 사랑합니다 왜 브레이블?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길을 걷자 이 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말 그새 네가 있단 걸 잊지 말아줘 힘들어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나 매력인데 박살단 얘기 좀 해줘 뭐라고요? 박사장님 아 박사장님 알죠 제가 박사장님 아니 근데 박사장님은 박사장님 우결하시는 분 아닌가요? 아 너무 옛날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고 아 이건 농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담 한번 해봤고 아,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하시면서 또 이렇게 뭐 노래할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제가 마지막 곡이니까 약간 그 저는 오늘 여기 온 게 되게 기적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은 제가 마지막 불러드릴 곡은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이란 노래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만큼 이제 기적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노래 들어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들 아름다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그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드릴게요. 멋있다 우디 형. 자, 진짜 이렇게 떨리냐 근데.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내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토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음악처럼 꿈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 싶어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기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 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둡지 않게 내가 널 비춰줄게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면 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가기 어떤 날엔 웃게 해줄게 좋은 날엔 더 안아줄게 슬픈 날엔 그냥 울어도 돼 내가 더 노력할게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 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불렀다. 오늘 무디가 네 오늘 처음 해봤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디 형. 네 오늘 가죠, 오늘 진짜 다들 재밌게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혹시 시즌 3가 뭐 하게 된다면 뭐 제가 한번 또 인사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 어 멜론 어 멜론 실검 멜론 실검 1위라고 또 해주시니까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저는 네 저는 진짜 어디서나 우리 또 대한민국 좁으니까 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게 뵙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요. 이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음악할 테니까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안녕. 저 어디로 나가면 돼요? 네 뒤로 저쪽으로 나가죠. 일로? 네네네. 오케이 어디? 네 그러면 바이바이. 네 마이크 끌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진이 다음은 누굴까요? 다음은 금강원.
네, 일단 다음은 과연 누굴까? 다음은 과연 누굴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정해 주시고요. 예, 우디님이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사운드를 세팅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는 처음이시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한 5시간 동안 세팅을 한 끝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운드가 조금 처음에 좀 깨질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해주셨으니까요. 네, 또 많은 검색 멜론에 검색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과몽아 그렇게 됐다. 과몽아 세기님 그렇게 됐다. 자, 다음은 네, 과몽님 사과몽과 한세기님의 네, 곡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무대 다음. 야! 순서 레전드다. 야! 와! 자, 켰음. 잠시만요. 아장. 보게 들어. 야. 아, 둘 다 기대된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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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예! 예! 오케이. 좀 작지 않나? 야, 장난 아니네요, 진짜. 와, 퀄리티가 미쳤는데. 그래서 저희가 퀄리티 내리러 왔습니다. 네, 저희는 아, 네, 밸런스의 신이 왔고요. 저희는 노래 방송한 사람이 아니라 게임 방송한 사람이니까. 네, 게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네. 오늘 노래방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노래방 반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TJ로 깔끔하게 준비했으니까. 그냥 잘 즐기고 뭐 화장실 가신 분들 가지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저희가 랩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네, 뭐야? 뭐? 랩이 나. 준비됐어요? 달라져요? 예. 자 가보겠습니다. 열로 봐야 돼.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엄마도 날 수 없다. 오늘도 혼이 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한
좋아요, 세기님. 네. 기대치를 확 내린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대치를 낮췄으니까 네. 저희 본업하러 가볼까요? 자, 본업을 할 때가 됐죠. 자, 한세기님 네? 잠시 네. 그 V 설정 누르시나요? 활성화에 혹시 브로드캐스트 음성 켜져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제 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이제 레전드. 다 들렸습니다. 아유, 이거 한다는 걸. 아, 들렸어요? 아, 잘 들렸습니다. 네? 들렸어. 어, 그래요? 들리긴 들려요. 잘 들렸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좀 될 겁니다. 이명입니다. 세기님 네. 어우, 왜 이렇게 커졌지? 싱크림 잠깐 껐다 켜줄 수 있나? 왜 요즘 안 들리나요? 끊겨 내가. 잠깐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뭐야 연기인가? 뭐야? 활성화 들어가서 아하. 저거 첫 번째 거는 마이크 음소거하고 네. 브로드캐스트만 키기. 오케이. 자 그럼 가자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죠. 가보자고요. 허이! 세세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렛츠고! 렛츠고! 뭐지? 어? 미어처럼 관객들과 보내진 19도 기다린 바쁜데 음식이 한지금 바쁜데 DM도 질러도 다가풀 테니 욕먹은 만큼 돈 받을 새끼 이번 디쇼는 하자고 매진 차를 몰라 이 그다음은 쇠니 건물이 나라면 돈 맘엔 재지 니가 뭘 랩이냐고 떠들어댔던 친구니들 내 팬이 됐지 네이버 메인 기사를 캐쳐낸 눈물을 못 지나 짜지 죄송해요 내가 어디까지 갈지 그 위치 니가 내 등기에 GPS들이 박아도 내가 걸어갔던 길을 밟고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뱉던 말들은 내 눈앞에선 거짓말이 돼 뻔뻔해진 내 표정 앞에 다 대고 침 뱉어 Look out of Facebook 말도 안 되는데 글이 달려져 남아있는 팬덤 Yeah I'm telling them take a picture 이건 네 옆에 형들의 하루 업로드하고 베개 펴 내 이름이 나와 네이버 안에 왔지 비싼 옷들 Babe and I 매일이 파티 우린 게임을 하지 내 친구들 아니면 게임 못함 멍 때리고 앉아있는 레이디 밤 옆에 남자는 얘 될 리가 없지 넌 지금 바로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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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쉬어가도 왕보다 음악춤 좋단다 재밌는 영상에 빨리 나를 검색해 보이는 시선들 부담감은 깨볼 기분 좋나 좋아 보이 기분 좋나 좋아
search my name or YouTube search search you know 기분도 나졌고 say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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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사과몽에 대해 내 욕과 욕망에 대해 내 게임 실력에 대해 내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 악어의 놀이터 그리고 도끼들과 내가 얻은 것에 대해 악어 놀이터 위너 그 다음 코창 서버 우승 가능성에 대해 놀이터 클럽 G.E 그리고 실패타운 내 친구들에 대해 내 대장 이상우 그리고 팀 크랙당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 야! 야! 잘들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잘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아 사전에 들어보고 너무 잘하길래 리스트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 다음이 기대되는 걸 다음 누구임? 자 다음은 이제 또 스페셜 게스트죠. 네 왕코노래방의 주인. 자 케이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착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번 콘서트 때 칸나님의 마이크 개입 사고로 인해 칸나님과 BJ분, 스트리머분, 크리에이터분들께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가수분들 아니 야구님이 그냥 뭐 노는 거라고 추천해서 했는데 가수분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나 지금 도망가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 곡 부르고 뭐 혹시 괜찮으면은 그냥 신나는 거 하나 부르고 갈게요. 한 곡 부르고 예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한다고? 야, 역시 케이크 모르면 아니지. 누가 그렇게 슬프게 했길래? 뭐지? 타닥 타닥. 아. 오. 대고 내길 전화를 나야 하며 말을 꺼내도 누군지 한 번에 알아는 너의 단한 사랑 수민도에 걸린 셔츠를 보며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될 사랑 네게 그런 사람이 나 힐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기가 너를
찾아줄 사람 너의 생일마다 꽃을 안겨줄 사람 네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그가 너를 맘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달려가 그에게 나 이 말해줬으면 나의 인생을 모두 주워도 난 얻지 못하는 그녀를 같이 그대라고 와 미쳤어 아 뭐지 술 한잔 한 것 같아 우리 아이고 아 끝났어 끝났어 진짜 노래 잘 나왔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기 그냥 자 신나는 걸로 저기 제가 90년대 세대라서 자 90년대 댄스 혹시 UP의 뿌요뿌요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럼 가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뿌요뿌요. 뿌요뿌요. 몰라. 뿌요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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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혼란스러워지 뿌요뿌요 뿌요뿌요 짜마요 아니야 이명호를 모르고 아 걱정해야 돼 혼란스러워 뭔데? 마이크를 가라 모르겠다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게? 3, 4, 5, 6, 7, 8! 똑같던데 내게 맞는데 도망갈까? 너의 곁으로 갈 거야 뭐야 갑자기 젖었어 1, 2, 3! 언제라도 네게 잘 보이길 원했고 너의 눈에 눈 감아 주치길 원했고 네 맘속에 꼭꼭 들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너의 팁 수만 보았어 너를 외면하는 나를 상상했었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 그려봤었고 애써 너를 잃어버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너의 인연인 건 나이 몰랐던 거야 눈물이 나게 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주기를 바래 남만 사람아 아직 너만은 절대 보지 못해 여기까지와 그냥 갈 수 없어 나의 천사인 걸 알아 그래야 죽어도 너만을 사랑해 난 단 한 번도 너 없이 웃지 못해 네가 아니면 나를 깨울 순 없어 천사인 걸 알아 그래야 죽어도 너만을 사랑해 내 몸 바쳐 내 곁으로 잡을 수 있게
너의 곁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를 깨울 수는 없어. 천사인 걸 알아. 그래야 죽어도 너만을 사랑해. 내 몸 바쳐 사랑해. 네 모든 지난 잘못 마저도 나에게 애타게 울면서 망설였던 나날들. 하지만 너 약속해 다시 날 널 기다릴게 영원히 내 사랑아.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예. 예 옛날 노래 들어주시라고 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착살단 영원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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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사랑해! 네, 아우 우리 키님 네 앞으로 네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와, 저는 이렇게 가운데 안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소주가 생각나는 K님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카 형님께서 준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설렁단에 최근에 막내로 들어갔죠? 네. 자, 모카 형님 무대 위로.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1인 게이드인데 강화석 30K에 몸이 팔려가지고 그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나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다시 다들 아실만한 일식으로 가져왔는데 혹시 중간 나레이션 부분을 몰라서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식. 네. 모카 파이팅! 좋아요. 모카자 다이스키. 다이스키. 간발에다요. 무슨 노래지? 가겠습니다. 노리로리카미코리 카메요 나라세마코노토리 쿄레와 큐사이노 레크이에무 세노 사와 파라카이카 쿠츠 벤틴코 1,2,3,4 고멘나사이 아이 고멘나사이 아 기코에나이 슈크세 노리카리 레크이에무 쇼라이와 목화자 로리로리 카미코
하고 제가 12시부터 새벽 6시 풀숍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목소리 바뀌는 게 컨셉이라 딱 한 곡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죠. 만식님 키워. 아 여기 진짜 올라오라.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만식님은 저희 앞으로 나가시죠 그냥. 소리가 조금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이크 세팅이 노래 세팅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어머 왜 여기부터 나오니? 달일 백 번을 떠오르는데 무인 동방 홀로
사랑이로다. 이 내 사랑이여, 이 내 사랑이로다. 이 내 사랑아, 나를 잊으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어찌 그리 아쉬워. 강령하십니까? 어찌 그리 아쉬워. 잘 봤습니다. 네, 자 모카 형님께서 방금 무대를 빛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단추 하디아님의 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큰 거 온다. 자, 단추님과 하디아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큰 거 온다. 단추. 오. 진짜 큰 거 온다. 이게 대박 대박. 아, 이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어, 디아 소리도 들리시나 말해볼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 네, 저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프로미스에서 고블린 킹을 맡은 단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쭈쭈쭈쭈니 찬이의 하디야입니다. 이제 분위기 환기를 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다들 맞습니다.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깔끔하게 항공만 하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셨다는데. 와. 우지
에키바. 그 마식님 좀 더 기뻐해 주세요. 네. 마식 투명하네. 혹시 MR이 들리실까요? 예. 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됐어? 디아야? 준비됐어? 다! 가자! 늦게 다니지 좀 마. 오픈런 좀 해봐. 열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 이러는지. 나는 너무 백인데 전쟁 얘기 마. 나누고 싶은데 맘을 몰라. 그만해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나 담았던 장비. 얘도 40분마다 소환되는 고블린 전쟁.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니 만져내고 하는 이야기. 멜론 캐고 전쟁하고 망하는 우리 싸움. 진짜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구슬이 만들려. 강의 대체 하는지 내담 몇 개 캤는지. 온종일은 내 옆에 감시하고 싶은데 내가 그만일 거야. 무력 성강문 멜론 떡상 하면은 정말 행복할 텐데. 악랄하니면 안 되는 우리 이야기. 대체 올라가서 저녁 먹을 웃을 이야기. 단추님, 하디아님, 네. 착취당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가사가 절실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길드장 분들께서 또 노래를 한 곡 뽑아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자, 큰 코 온다. 네, 김성태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 일단 성태님이랑
민규님은 제가 도방을 해서 제가 스테레오 믹스를 제가 틀어드릴 것 같거든요. 네, 제, 네 일단 멘트 좀 하시고 조금 템포 쉬었다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앞에서 판을 너무 잘 깔아 주셔가지고 일단 아 안 들리나요? 아 들리나요? 큰거 온다. 들려. 아, 네네. 앞에서 너무 잘 꾸며 주셔가지고 아 저도 시원하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노래 저는... 시작하실 때 스피커 꺼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걸 준비했는데 시청자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말리꽃 준비했습니다. 오 말리꽃. 말리꽃. 와우. 셋.
땅 속에 숨쉴 날들이 이제 잊혀 저 대신 저기 혹시 봉준 씨가 한 곡.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능할까요, 봉준 씨? 브레이블 김봉준 해주나? 브레이블 고열 다 빨고 이걸 안 한다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그 등장. 김봉준. 아 제가 방송으로 여기 똑같이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좋다 좋다. 마주선들고 해주세요. 자 일단 설명드리면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이제 스피커 끄고 방송에서 노래 부르시면 제가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포에버 해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봉준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원래 없었는데 이제 김성태 씨 때문에 예 갑자기 하는 거라서 잠깐만 저 예 세팅 시간을 주시면 예 제가 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잘할 수 있어요. 역시 온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제 방송으로 좀 도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야, 좀 감정 발라드기 때문에 예 도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피커 네. 꺼주시면 됩니다, 봉준님. 와, 설렌다. 뭐 네. 불러줄까? 은성아, 그거 좀 줘봐. 그 뭐야, 바 좀 줘봐.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뭐 이거 자꾸 하잖아. 알았어. 아니 이게 됐어.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부를 곡은 감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고정 안 돼 있어? 제가 부를 곡은 직접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텨리라. 나는 너의 시켜가지고.
자, 봉준님의 무대 잘 봤습니다. 여기 열로 네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이게 재능이구나. 아 진짜 진정한 구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 아직 미지의 영역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알면 안 되는 건가? 아 장난입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갑자기 이렇게 무대에 불렀지만 네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신 봉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임직단의 이만희 길드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아,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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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임직단의 소장 이만희고요. 저희 비록 길드 공성전 2등 했지만 또 이제 신나게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짧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번 들려요? 아, 네.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 아, 아. 아, 이거 반주 들리죠? 반주 네. 들리죠? 네. 반백성에게 구하노니 하늘님이여 come on 주 사랑
네? 어? 치솔을 누가 치솔을 넣었어? 아, 누가 치솔을 넣었어? 아, 나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만희님의 멋있는 노래였습니다. 네, 어? 엔콜 나가요? 자, 이만희님. 자, 도망갔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개조소 범부들의 왕. 자, 김민규님의 노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김민규! 아, 들리나요? 민규! 아, 안곡 가겠습니다. 저도, 그 뭐야, 도방을. 아, 네네네. 자, 민규님 그 멘트 하시고 스피커 끄시면 제가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끄면 되나요, 그냥? 네, 뭐 준비되면 네, 꺼 주세요. 바로 켜 놨지. 고고링. 이걸 다 끄면 되나? 오케이. 후, 어디 보자. 아. 아. 들리나요? 아. 낙낙 낙낙 마이크 되나요? 에코가 없다고? 아, 지금 어때요? 됐나요? 낙낙. 오케이. 다누리에게 이 곡을 바치겠습니다. 누리야, 생일 축하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광광 소리. 됐어. 에코 줄이는 거 뭐지? 이건가? 바람 부는 이런 날에 넌 어디서 뭘 하는지. 오늘따라 오늘따라 궁금해. 다 그래. 너무 쉽게 잊혀지면 흩날리는 저 꽃잎처럼 그 거리에 널 부르며 서 있어.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 말야 아직도 네 추억에 살아. 보고 싶다. 네가 너무 그리워. 네가 너무 그리워. 정신 못 차릴 만큼 느껴지니 느껴지니 내 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해. 나도 내가 안 해. 나도 내가 안 해.
나왔다 나왔다. 와! 오! 진짜요? 어, 누구 나왔나요? 나왔나요? 그를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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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주시네요. 네. 와! 와! 그녀의 답가. 그녀의 답가? 그 남자를 위해. 왜 못 올라와? 네,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나가서 못 올라갔다. 힘내세요. 네, 혹시 스미 되시나요? 아니요. 어, 제가 그러면 똑같이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누리 님. 아니, 저 근데 뭐 뭐를 불러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답가 해 줘라. 답가. 답가요. 답가. 김민규 사랑해요. 답가. 아트티 장본. 자, 그러면 멘트 하시고 방송에서 이제 준비되시면 스피커 끄시면 제가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규랑 듀엣 가능한가요? 오. 미쳤다 듀엣! 이거 받아주는 거 아니야? 듀엣! 듀엣! 하자 뭔데? 듀엣! 하자 뭔데? 뭐야? 뭔데 누리야 뭘로 해줘? 뭐하지 우리? 우리! 뭐하지 우리? 우리래! 우리! 연애? 연애? 나 따라갈게 누리야 뭐 할래? 울포유. 울포유? 울포유. 민국이 형 하면 돼? 너에게 나 줄게. 알았어. 뭐야 이거? 와 미쳤다. 열어? 누리. 근데 이거 듀엣을 어떻게 시키죠? 둘 다 성출이면? 그러게. 어 사군데? 아니면 이거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민규님이 누리님 거를 들으면서 하고 그걸 악어님이 송출하면 되지 않나? 어? 아 좋다 좋다. 오. 아 고. 어 좋은데요? 도망? 좋은데요. 제가 그럼 민규님 방송을 도망하면 되죠? 민규님. 민규님은 누리님하고. 아 저는 그냥 혼자 그냥 부르고. 어, 어 그 누리님 거를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송출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누리가 틀면 난 여기 이것만 보고 하면 되지. 아 이게 뭐가 여자 파트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저 노래 개 못하는데 양 양해 좀 해주세요. 맞나? 하,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 색깔로 나온다고? 아 나 지금 나가는데 큰일 났네.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움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찾아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누리야! 난 세상 모든 걸 남겨주지 못하지만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약속이야!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Only for you.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어, 뒤집어 맞다.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1절만 하겠습니다. 저도 I love you. 와! 야!
너무 달달했습니다. 민규님 1절과 누리님의 1절이 합쳐져서 2절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크랙단, 네, 크랙단이 빠지면 섭하죠. 네, 필맨이 무대 위로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맨님도 제가 분출해드려야 되나요? 아, 예,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네, 제가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여러분들 저도 갑자기 노래하게 돼서 좀 망망하다. 미숙해도 좀 잘 봐주십시오. 네, 준비되시면 스피커 끄시면 제가 송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젠장. 잠시만요, 너무 떨려가지고.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구름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안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해 썼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진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해 썼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감사합니다. 빠져든다. 야. 자, 크랙터네. 큐맨이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동이 밀려오네요. 자, 이제 두 곡이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 분은 또 스페셜 게스트인데요. 자, 일단은 근데 스페셜 게스트 분이 오늘 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영상 편지와 노래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영상 편지를 제 방송에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소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운영자님. BTS? 에스카? 자, 인피니트의 나무현님께서 네? 네, 영상 편지를 남겨주셨고요. 네, 노래 한 곡 노래를 남겨주셨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는 우리 세대잖아. 제가 아는 그분이요? 자, 그러면 제가 방송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남은현입니다. 네, 악어의 놀이터 시즌2를 즐겨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방송인 여러분들, 그리고 악어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일정이 겹쳐서 아쉽게도 참여하진 못했지만 네,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악어의 놀이터를 또 즐겨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의 이번 신곡 눈부셨다를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남유현의 눈부셨다를 들으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부셨다 웃는 너의 모습이 뜨거웠다. 너를 안아줬을 때 꽃들이 피어오르고 너라는 계절에 물들어 사랑을 느꼈다. 내 된 거대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됐고 서로가 은이었던 시간들 흐르는 눈물까지도 닦아주던 너 이젠 다시 없을 것만 같아. 너란 사람 눈부셨다 사랑했다 태양보다 더 뜨겁게 눈부셨다 사랑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계절은 영원히 새겨질 우리의 사랑이야. 너를 처음으로 되돌아가 오랜 시간 바라봤던 그 따스했던 너라는 기적을 또다시 쓰여질 끝없는 이야기야. 어렸던 너와 나의 빛바랬던 기억 눈부셨다 여전히 하루를 그려가 조금씩 변하는 달의 모양을 보며 우리가 다소 슬퍼졌어. 그때 무한한 우주가
아직까지도 닦아주던 너 이젠 다시 없을 것만 같아 너란 사람 눈부셨다 사랑했다 태양보다 더 뜨겁게 눈부셨다 사랑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계절은 영원히 새겨질 우리의 사랑이야 너를 위해 아꼈던 그 말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오랜 시간 바라봤던 그 따스했던 너라는 기적을 또다시 쓰여질 끝없는 이야기야 어렸던 너와 나의 빛바랬던 기억 내게 달려가 빛에 닿는 그 순간 시간의 선을 넘어설게 눈부셨다 사랑했다 태양보다 더 뜨겁게 눈부셨다 사랑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계절은 영원히 새겨질 우리의 사랑이야 너를 처음으로 되돌아가 오랜 시간 바라봤던 그 따스했던 너라는 기적을 또다시 쓰여질 끝없는 이야기야 어렸던 너와 나의 빛바랬던 기억 눈부셨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나무형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부탁했는데도 영상 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시고 네, 노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음 진짜 대단한 분이 나오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누구야 네. 와 마지막 누구지 네,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피날레 김호 자 비몽님 무대 위로 비몽에 누가 나오는데요? 와~ 와~ 여러분 비몽의 네, 누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무대 이 대단한 곳에 제가 저 지금 살짝 호흡 곤란 올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일단은. 일단 여기 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진 만식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포기하지 않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신세카이 길도원 분들 감사합니다. 신세카이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류지수의 어먼 소리라는 곡인데요. 잘 모르시는 곡일 것 같은데 한번 좋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먼 소리입니다. 어먼 소리. 그러니까 뭔가 악놀이 끝나서 이제 나 뭔가 한 곡을 불러봤습니다. 골라봤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파이팅. 파이팅. 죽지 마. 신세카이 가자. 울면 유튜브 깎아 와 울 것 같아 난 너를 잊고도 노래하리
소리가 무엇인데 난 너를 노래한들 무엇하리 누가 들으니 누가 들으리 누가 들으리 너를 잃은 나 따위의 목소리를 I'm giving up on you.
if you want me to.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가! 저 노래요. 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응원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짜?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손가락에 멍게 물렸어요. 가나? 내 손. 아, 네, 또 칠게 할게요. 또 고칠게. 아. 에? 왜요? 딴 거 할까요? 좋아요. 네, 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뭐든 좋아요. 아, 또 고칠게 한다고요. 예, 예, 예. 아, 제가 너무 줄여버렸네요. 서버 고칠게. 네, 이게 서버 고칠게로 예,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시, 그 테스트 예, 어, 좋습니다. 아씨. 들리시나요? 와이네. 네. 요즘 너무나 네가 낯설게 느껴져. 어제는 전화도 한 번 없었지. 어디니? 밥은 먹었냐고 묻는 상냥한. 떨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빠 떨지 마. 아무 말도 없는 너를 보며 느껴 내가 알던 네가 맞는 건지. 다른 사람 내게 생긴 건지.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수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 너 어떡해. 난 어떡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내가 실증났는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줄래. 너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서버 고칠게. 떠나지 마. 서버 고칠게. 잘 붙여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서버는 저희 서버는 2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자, 그 전에 그 제작자분들 인사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예, 제작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숨겨진 곳에서 예, 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제작자분들 무대 위로 한번 올라와 주시면 가볍게 간단한 멘트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시 전에 1시 50분에 55분에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55분에 단체 사진 찍고 여러분들 서버 힌트 주세요. 카운트다운 같이 하고 서버 종료하겠습니다. 네. 두 번씩 들리죠? 어, 잠깐만요. 이거 꺼드릴게요. 누가 숨이 켰다. 아, 네. 숨이 꺾고 우리 그러면 한 분씩 나와서 예, 자기가 뭘 맡았는지랑 그
인사 예,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으시다 운영자분들. 와우. 안녕하세요, 중혁이었습니다. 됐었고 맞아요. 다들 도움 해주실 때마다 재밌게 받아주시고 다들 유쾌하게 해주셔서 덕분에 두 달이란 시간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들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빵님. 아, 차오빵. 안녕하세요. 차오빵입니다. 경수 만나. 네.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구의 놀이터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즐겨봐주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많은 관심 덕분에 재밌는 서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좀 같이 한 시간들 되게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요. 아니에요. 온다 울어. 재밌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집유동들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제작해준 제작팀 전부 다 고생 많았고 그리고 그 꽁필님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잘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축. 앞으로 잘해 봅시다, 뭔데? 뭔데? 싸운다 봐. 잠깐 싸웠네, 다 텄네. 같이 해요. 혼자 미룬다, 먼저 하라고. 개아려 나와! 나다 싶으면 나와, 개아려 나와! 개아려 나와! 나다 싶으면 나와! 와, 꽁플님이야! 뭐야, 꽁플님 나왔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총 개발이랑 이제 서버 서버 관리 쪽으로 들어왔고요. 능력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일단 호빵님이랑 앞으로 또 맡을 서버가 많아서 호빵님 아까 전에 했던 말 빌리자면 저도 이제 노력해준 팀원들 다 고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이런 저희 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코사인. 아,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에 많이 안 들어갔는데 꽁플님 다음으로 한 2인 개발자고요. 와. 서버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팀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예. 네.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멋지다. 안녕하세요. GUI 아트랑 안 들리네. 까부! 내 화석 친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작게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갈게. 더 나와주세요. 혹시 지금은 잘 들리나요? 네. 아, 방금 GUI 아트랑 보스 일부 기획 설계한 까부입니다. 그리고 화성친구 까부 화성친구 보고 싶었다. 죄송해요. 여태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태 주인인가요? 거북이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디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우디르. 저는 이제 서버에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고 RPG 쪽 특히 메인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능력이네요. 이게 로스트아크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로스트아크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들 제작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다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테스트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라 많이 못 들어와서 여기 여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운영자분들도 있었다는 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멋있어. 멋지다 멋지다. 나다 싶으면 나와라. 나다 싶으면 나와라. 자꾸 나와라. 자꾸 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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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스케일 멋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뭐야? 나는 서버에서 무기도 제작하고 뭐 디자인이랑 스킬 아이콘 좀 저희 같은 체 제작한 기능들 모델링을 담당한 자쿠고요. 네. 일단 저희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아건님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한 저희 팀원들 그리고 이 서버를 재밌게 즐겨주신 방송인분들이고 보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재밌게 즐겨주셔서 저도 그동안 많이 행복했어요. 네. 운다! 운다 부른구만! 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다. 여기 내 자리야. 싸우지 마. 탕후루도 탕후루. 대박. 들리시나요? 네. 길고도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많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즐겁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입니다. 야. 민규야. 민규입니다. 민규야. 민규다 민규. 안녕하세요. 중간부터 합류해서 이것저것 보조로 했던 민규라고 합니다. 와.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곁에서 떠들고 또 놀 수 있어서 또 영광이었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 일 있으면은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유이루. 다음. 아 있나? 어? 어? 에반레스. 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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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존 인물이었어? 에반레스. 실존 인물이었어? 목소리 들리시나요? 좀 네.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작아요. 들리시나요? 네, 안 들려요. 좀 더 키워주세요. 저게 제대로 든 거라. 네. 일단 저는 던전이랑 공선전 이것저것 만든 에반레스터고요. 맵 제작을 잘해. 공선. 맵 제작. 사실 도중에 와서 많이 한 건 없지만 대신 뭐 좋은 기회를 주신 아건님이나 멋진 운영자분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거 참여해주신 모든 방송인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와. 뭐야 쌈밥 축제인가요? 뭐야. 네. 저는 판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히든 건축이랑 공성전 리썰. 와.
마신을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팔라딘 좀 만들었고요. 팔라딘 잘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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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 루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키! 자, 루키님 마이크 안 되시나요? 들리는데 작아요. 엄청 작아요. 안 들렸는데? 끼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루키님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던전 네 이제 기믹이나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오 기믹 너무 고수였어요. 네 진짜 레전드였음. 네 그 던전 하나 하나를 좀 많이 맡아주신 루키님이라고 합니다. 네 와 너무 재밌었어요. 던전 기믹들 백골잼 기믹들. 그래서 루키님도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까부님이랑 이렇게 같이 예, 여러 개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워낙 능력자셔서 예,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 대충 예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펭귄 나와. 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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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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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원 사는 이제 만 23살 김승민이고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농담이야? 아니요. 언제까지 어필하려고? 농담이었네. 악몽에서 이것저것 맡았고 다들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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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스크럼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악몽 스킬 제작 담당을 맡게 된 제가 말수벌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지만 다들 즐겁게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못 꺾이시네. 스킬 고생하셨습니다. 스킬 즐거워요. 고생하셨습니다. 최고! 자, 이 밖에 못 오셨던 천사님도 건축을 해주셨는데 천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못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웬만해선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님이라고 저희 매니저 도트리님께서 이런 공격 모션이나 텍처나 여러 가지를 다 해주셨거든요. 제 매니저를 10년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마크에 그 단검이나 뭐 이렇게 대검 모션 있잖아요. 할 줄 모르시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배우셔서 실시간으로 해주셨어요. 예. 예. 진짜 대중이었는데. 워낙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그 화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화석 트리님이 예, 해주셨습니다. 예. 다들 화석 관심도 없잖아. 예. 조심하지 마. 먹어야 돼.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즐겨주신 덕분에 너무 뿌듯하게 서버의 제작에 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말에 또 제가 그 여러분들이 또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예, 특히나 뭐 수탁님 예, 기부 너무 많이 잘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기부천사야 기부천사. 진짜 그 밖에도 이제 기부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에 랭킹이나 이런 걸 세우고 싶었지만 그런 게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직접 막
랭킹도 세우고 막 이러고 싶었지만 혹시나 예,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제가 모장이랑 양띵님을 통해서 이제 같이 미팅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마크 서버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게 또 서버에 대한 좋은 이야기 양띵님이랑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저를 포함해 이제 앞으로 서버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응원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서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나요?